당구 프로들의 선택, 자네티 선수의 초이스입니다. 수구는 흰 공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나요? 자네티 선수는 가까이에 있던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옆돌리기 짧게 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당구 초이스 선택에는 정답은 없고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치마다 조금 더 유리한 답들이 있습니다. 자네티 선수가 선택한 초이스, 여러분들은 어때 보이나요? 혹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슷한 배치의 영상들을 보고서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구 초이스의 법칙에서는 첫 번째, 가급적이면 가까이에 있는 공을 일적으로 선택한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쿠션에 붙어있는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도 가급적이면 득점에 방수가 좋은 공을 이적구로 한다입니다. 위의 세 가지의 법칙에 따라서 자네티 선수의 초이스 선택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치는 옆돌리기식의 공격입니다. 우선 당구장에 가서 현재의 영상과 같은 비슷한 배치를 놓고서 한 번이라도 쳐보셔야 합니다. 일적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편할 겁니다. 당구의 스트로크 기술인 끌어치기 경우는 샷을 할 때 하단의 당점을 이용하여 백스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구의 백스핀이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일적구와 충돌이 된다면 자동으로 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구 게임 실전에서 비슷한 배치를 제가 직접 공격을 하였습니다. 수구 흰 공으로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끌어치는 옆돌리기 공격입니다. 영상을 본다면 일적구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지만 공격하는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생각보다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일적구와 이적구의 키스가 없는 두께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키스가 없는 2분의 1 두께에서 수구의 백스핀이 걸릴 수 있는 당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트로크의 샷입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수구를 반대편까지 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능적으로 세게 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수구에 끌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치기 같은 경우에는 예술성의 당구가 아닌 이상 너무 세게 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구 3 쿠션에서는 수구에 끌릴 시간을 일적구의 각각의 두께마다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트로크의 샷을 생각해줘야 합니다. 오늘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구의 기술인 끌어치기로 공격을 할 때에는 일적구 볼퍼스트 후에 수구에 끌릴 시간을 생각해서 일적구의 두께와 스트로크의 샷인 수구 속도와의 조합을 잘 해줘야 합니다. 일적구의 두께를 3분의 1을 맞춘다면 수구의 속도는 그만큼 일적구에게 뺏기게 되며 수구는 느려진 만큼 잘 끌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상과 비슷한 배치를 쳐본 적이 없고 경험 없는 분들은 일적구의 두께를 대부분 수구가 잘 끌릴 수 있는 3분의 2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수구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세게 치려다가 스핀샷 모양이나 또는 샷을 할 때 수구 당점의 조준 미스로 인해서 다르게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구의 두께를 2분의 1 정도로 치게 된다면 수구의 속도는 일적구에 덜 뺏기게 되어서 좀 더 편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끌어치는 옆돌리기로 공격을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일적구와 이적구의 키스가 없는 두께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2분의 1 두께로 치게 되면 키스가 있을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그러므로 키스가 없는 3분의 2 두께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맞는 수구의 당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단의 당점을 사용한다면 수구는 뒤로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단의 당점을 사용해서 스핀샷 모양으로 공격을 하면 됩니다.